포트리스에서 6차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오른쪽 이영호 선수입니다. 캐티로스터 에이스 이영호 선수. 3시에 이영호, 6시에 도재욱 선수네요. 네,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서로 어느 한쪽이라도 유리하고 경기를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별의별 퍼포먼스, 별의별 세레머니가 경기 내 혹은 경기 외쪽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상황입니다. 네. 가면 갈수록 경기가 라이벌전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그리고 라이벌전이 펼쳐졌을 때 세트 수가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 게 이 대결인 것 같아요. 야, 이영호와 도재욱이 6세트에서 만났습니다. 3차 세계대전. 네, 네, 이영호와 네. 도재욱 맞죠? 네, 세계에서 병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세계대전 맞죠? 병기요. 네, 네. 이번 시즌에 정말 이영호 선수 매 경기가 기록인데 네. 다섯 랭킹 1위를 지금 넘겨준 상황이에요. 뼈를 네. 서로 갈고 나왔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예. 진짜 이를 갈고 이를 안 물고 나온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MSL 조지명식 때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영호 선수가 사실 개인전에서 이제 SK텔레콤 T1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프로리그 안에서 경기로서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영호 선수가 선전포고를 딱 하면서 지금 프로리그가 또 시작이 된 상황인데다가 네. 도재욱 선수는 이미 12월 1일 경기에서 패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영호 선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네. 예, 칼을 너무 갈아서 칼이 너무 짧아져서 상대방을 찌르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면은 네. 분명히 도재욱 선수도 예전에 보여줬던 대로, 예전에 그랜드라인에서 이영호 선수를 잡던 대로 그 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도재욱 선수답게 정말 네. 조건. 이야, 조건 닮았어. 네, 살이 더 빠지면서 진짜 조건 씨와 좀 닮았습니다. 네. 예, 예.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되게 날카로워졌어. 완전 V라인이에요. 예. 자, 도재욱 선수. 자, 이영호 선수 잡기 위해서 네. 12열을 투자했습니다. 배럭 더블. 네. 자, 배럭. 예, 배럭 강군한 이후에 이제 더블. 본진의 상대방 앞마당으로 이사가도 좋아. 네, 네 좋죠. 야, 이 도발에 기다리신 분이에요. 다 건설하면 돼. 상대방 기지 가서 네. 커맨센터, 배럭 서플라이, 엔베모 다 건설해도 됩니다. 예. 네. 이영호 선수도 지금 긴장이 되는데 지금 한숨을 한번 내쉬어봅니다. 예, 포트리스에서 그래도 16대 13으로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비록 예, 최근에 이제 정명훈 선수가 신재욱 선수 프로토스를 상대로 승리한 기록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 포트리스에서의 네 경기를 살펴보면 테란이 3승, 프로토스가 1승 뭐 이런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영호 선수는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이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매첩이 나왔을 때 스코어마저도 지금 KT에게 조금 더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가 유리합니다. 네. 나가네요. 못 봤나요, 이영호 선수? 저 위로. 자, 예, 건물이 예, 도재욱 선수의 건물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딱 붙어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네. 이런 실수 좀처럼 안 하는 선수인데 실수라는 얘기가 예, 아예 봤나요, 어울리지 지금? 않는 선수거든요. 이영호 네. 선수는요. 못 봤나 보네요. 가까이 있으니까 프로브가 가까이 빨리 오니까 이영호 네. 선수가 12시로 올라가 버리네요. 제가 12시 없거든요. 예, 예 위, 위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이영호가 다시 내려오나요? 네. 네. 이제 다시 내려가겠죠.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지금 게이트웨이를 넥서스 게스톤 바로 옆에 나가 지어놨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못 봤습니다. 네. 8시로 가버리네요. 예, 야, 진짜 최악인데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투게이트가 올라갔는데 사실 원게이트 멀티를 할지 투게이트 멀티를 할지 일반적으로 투게이트 멀티를 프로토스가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호 선수 왜 없지 할 거예요? 다시 아래쪽으로 가겠죠. SCB가 예. 안 오니까 SCB 왜 안 오지 이러고 있어요. 또 지금은 예, 도재욱 선수는 예. 예, 찾고 있습니다. 드라곤이 찾은 거예요. 어디 있지? 예. 이영호 선수니까 예. 서로를 상대방을 하나? 인정을 하다 보니까 심리전 하나하나가 재밌는 겁니다. 예. SCB가 지금 7시까지 가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7시까지 안 오니까 예. 이제 이거 전지방불이라도 짓는가 했겠죠. 네. 7시까지 가봤습니다. 이 타이밍에 네. SCB가 안 오니까 투게이트 네 투게이트 아빠 가야죠. 네, 넥서스가 없는 사실만 파악한 게 이영호 선수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네. 네, 본진 아빠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둘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확정 없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예, SCB가 다시 위쪽으로 가면서 압박당할 때 시간차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추가 멀티인지 로보틱스인지 이거 지금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야 이걸 또 봤네요. 네. 야 SCB 나가는 걸 또 봤어요. 예, 자 지금 압박 갈 때인데요. 그러니까 압박 정도를 확인하는 SCB란 말이죠. 압박 예. 정도. 그러니까 드라곤 3기 4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더 찍히느냐 이걸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자 2기 더 봤어요. 범위 이용해서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예. 계속 넥서스? 맞습니다. 네, 넥서스 아직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이영호 선수는요. 예, 그럼 막기만 하면 내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유리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엠베도 필요 없어요. 팩토리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2팩까지. 네. 저 여기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스타 포토! 대박인데요. 위치상 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앞마당과
본질이 진짜 가까운 그런 네. 박대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드랍으로 경기를 어려운 경기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르거든요. 네. 옵저버가 안 나오는 이상 모르고 옵저버 나오기 전에 드랍이 날아갑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야. 좋아요. 선택한 전략 자체도 지금 이영호 선수 좋습니다. 예, 그 압박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일꾼들이 버티고 있고 이제 곧 탱크가 나오죠. 예, 첫 번째 SGV 정체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엠베가 올라가고 말았는데 엠베를 올리고 난 이후에 터렛 안 짓고 그냥 스타포트 쪽에다가 자원 쓰면서 나중에 드랍 시도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위에 탱크 아래로 내려서 네. 공격. 네, 시즈 모드 할 때까지 진짜 사거리까지 다 계산해서 네, 끝까지 피해를 줍니다. 끝까지. 예, 돈 들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네. 탱크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도 그냥 노리는 거거든요. 네. 드라카 병력이 없습니다. 병력이 잡히게 되면 네. 시즈 모드 완료가 됐고 이영호 선수 정차에 들어갑니다. 네. 벌써 드랍십 시켰어요. 되고 있어요. 진짜 빠른 드랍십이에요. 네. 이제 확장 가정하고 있다는 것 좀 보고요. 펜처리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SGV 정찰이 정확히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엠베까지 안 지었으면 투팩 올라가면서 펄처 드랍이 그리고 펄처 드랍이 조금 더 일찍 과감하게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일단 정찰이 한번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 파악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지금 테크까지 다 파악을 하게 생겼습니다. 예. 네. 아, 던지고 올리고 있는 것까지 드랍십을 통해서 지금 지켜볼 수가 있고 배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4 예측하기가 예 탱크가 예측하기가 예. 이 타이밍에 드랍십이란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요. 스피드가 워낙 이게 공중동선이 짧거든요. 동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선에다가 파일런을 넘어가서 지어놓든가 했어야 되는데 시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멀티도 이영호가 빠른데 이런 식으로 이영호. 견제를 받는다면 당연히 도적 선수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다 내놓습니다. 강경태 네, 옵저버 지금 없습니다. 이제 나왔네요. 이게 손해가 아닙니까? 이거 멀티가 똑같은데 이거 무조건 손해죠. 네. 자, 빼는 속도는 지금 빨랐습니다만 네. 차원 제치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건물 배치도 지금은 좋지가 않아가지고 또 가요. 네. 여기를 지금 맞으면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예. 예. 일선 많이 맞습니다. 마인도 밟았고 프로모드 뺏고 지금 멀티는 동수인데 또 와요. 또 이거 한 번 더 맞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2차 공격까지. 자, 2차 공격 이거 지금 안마랑 쪽으로 벌쳐 들여보내고 그러면서 포팩 나중에 이거 웬만하면 이거 포팩 완성되면 무조건 타이밍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든 테크가 두 게이트에서 테크란 걸 봤어요. 예. 이건 이영호 선수 한 핫타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경기를. 자, 이건 예측을 했네요. 일단 도적 선수가 이건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테란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고 나가요. 네. 그리고 이 상을 무엇보다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도지혁 선수의 네. 태클을 빨리 타는 이 상을 이영호 선수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투 드랍신. 양쪽 하나 더 들어요. 뽑았습니다. 네. 동시 타격 가능하고요. 예, 동시 타격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게이트 못 늘어난다 싶으면 포팩에서 그냥 끝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네. 거죠. 목적으로 지금 본 게 다행이거든요. 템플 러카이브의 게이트 늘리고 있는 도재욱. 네. 앞마당 먹고 아비터를 빨리 타겠다라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지상 물량의 약점이 있어요. 자, 지금 모아서 내려가는데 이걸 확인하고요. 네. 자, 3드랍십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하늘로만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측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정 선수가 예측 못해요. 3드랍십은 네, 양쪽에 병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당연히 드랍십 견제니까 앞마당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앞마당은 남아있는데 4드랍 가지고 이거는 대화할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3드랍십이에요 와, 그냥 들어가요. 3드랍십 3탱크 원초까지! 와, 대박! 이거 대박 선택입니다. 정리하는데 꽤 걸려요. 이게 그리고 계속 올 수 있어요. 드랍십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와요, 계속.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네. 네. 상대방 본진 쪽에서 조이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또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병력만 줄여줘도 프로버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영호가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아, 이게 건물이 또 이게 질러부터 집어넣고 드랍은 들어오고 이런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드랍십은 또 지금은 3드랍십은 다 채워진단 말이죠. 앞바닥 빨아요. 앞바닥 드랍을 있나요? 앞바닥 드랍을 있나요? 일부러 병력만 내려주고 이제 앞바닥에 개거리 쉽지만 반응은 사실 해도 늦습니다. 해도 늦어요. 예. 탱크 홀처 마인 짓고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네. 본진 쪽에 또 들어가. 야, 터트를. 네. 아, 괴로워요. 드랍십을 떨고 해야 되는데요. 네, 태어서 또 도망가고. 도망가요. 네, 2등만 봅니다. 계속 풀어보는 이상한 다녀보고 합니다. 양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 이영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 이영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도재욱이요. 예. 수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본진 앞마당 모두 다 6드라군 이상이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아비터까지 나와서 나와야 이 고생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커맨센터 네. 동시에 두 개 지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면서 이영호 도지혁 선수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타이밍 러시인데 이영호 선수 타이밍 러시가 아니라 예, 확장해요. 커맨 센터 두 개입니다. 예, 마치 네. 가는 것처럼 네. 해놓고 이런 실리전이 이런 실리전이 상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 소세 병력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는 거고 지금 시야 가지고 지금 봤네요. 4드라군 4드라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드라군 머리 숫자만 큼 지금 드랍십이 있기 때문에 4드라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빠지면 그만이죠. 예, 들켰다 싶은 경우에는 저 얇은 벽 뒤에다가 탱크 두 개 시즈보드 미리 해놓고 드랍십으로 낚시해도 되는데요, 뭐. 예. 야 드랍십 플레이를 하면서 마치 선멀티를 이용하듯 오, 한시 네. 이게 대란전입니까 지금? 야, 네 선멀티를 이용하듯 한시하고 5시는 드랍십 많은 이용호가 수비하기 편하거든요. 네, 네 도재욱이 셔터 같이 6개 뽑지 않은 이상 또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시가 돌아갑니다. 안마는 건물 배치는 보태보다 더 좋습니다. 자연바리케이트 넣어서 날아가요. 야 이거 어떡하죠? 자연바리케이트 저 이거 빈대라 번쩍 세기가 있어가지고 네 질러 붙여가지고 지금 질러 태그 쪽으로 이 질러 제거되면은 드라군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 질러 제거되면은 마인이 드라군 따라갔어요. 네 질러시 없으면은 드라군으로 들어오다가 절반 죽어요. 절반 네 그리고 또 앞마당 셔틀 하나 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자 이거 와서 마인 스파이더 마인이 더 스파이더 마인 와 세계 미치게 만듭니다. 이영호 선수가 미친 듯한 진행력으로 뭐 여유를 안 줘요. 이거 지금 아비터가 나오긴 했는데 아비터 하나 가지고 드랍스를 모두 다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비터는 공격 병력 아니거든요. 네. 야 잘 보고 있느냐 이게 이영호 이게 케이트다. 이영호가 보여주는 겁니다. 잡아 마이 그냥 안 갑니다. 예 지금 여치 1시 멀티 돌아가고 5시 멀티 돌아가기 일보 직전인데 넥서스 하나를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옥저로, 네, 옥저로 봐도 공격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뒷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 그리고 아무리 페이스가 좋아도 이영호 선수가 마음먹고 나오면 인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네. 거. 이영호가 선전 후보했거든요. 그렇기 야. 때문에 이영호 선수 앞선 라인에서 제발 세트 수만 한 세트, 두 세트, 3세트 이렇게만 따주면 무조건 이영호 선에서 끝나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계속 얻어맞고 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본진 안마다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제일 미치게 경기 운영할 수 있을까? 확장 두 배 차이 납니다. 네, 계속 드랍십으로 도정 선수를 이리저리 때려주고 예. 있습니다. 예, 커맨드 계속 늘려도 되고요. 지금 드랍십 자체를 못 막았기 때문에 드랍십 자체를 못 막았어요. 이영호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재욱 선수가 이 쫓아가다가 뒤쳐지고 있어요. 따라갈 예. 수가 없어요. 이영호의 속도를 이거 지금 못 싸우겠는데요. 지금 못 싸웁니다. 탱크 매치 다 됐고요. 마인 매치 탱크 매치 다 됐어요. 지금 못 싸웁니다. 제 2010년 이 도재욱 선수 테란전 승률이 80%가 넘었거든요. 안마당 프로고 다 죽어요. 안마당 어떡하죠? 야 이거 프로고 다 마인 대박 제 마인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인 대박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이 상황에서 그 많은 병력도 아니 계속해서 자 또 가요. 또 갑니다. 드랍시 또 갑니다. 자 또 옵니다. 멈추질 않아요. 예 지금 본진과 안마당 모두 다 지금 차원 하나를 못 쓰고 내 이 테란이 넥서스 커맨 센터가 네 개인데 넥서스 하나만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영웅의 드랍시 예 계속 갑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마인 때문에 진짜 계속 아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발 지지치지 말아라. 예. 제발 지지치지 말아라. 더 괴롭혀낸다. 이거 진짜 미칠 듯한 견제네요. 와 역시 이영호 선수의 최강 최고의 선수의 역량이 이번 경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네요. 아 이게 지금 탱크가 기다리는데 프로브가 하거든요. 본진 프로브 가다가 예. 예 본진 프로브 가다가 지금 또 잡힌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됐네요. 이쪽은 또 예. 아직 자체가 안 됐어요. 이거 이제 무한 릴레이 달리기도 아니고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도적 선수는 더 이상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이제 이영호 선수가 뭘 하느냐죠. 이제부터는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네. 또 드랍십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예. 3대3 진짜 똑같은 패턴으로 아 이게 걸어 들어와도 되거든요. 경기 끝날 때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걸어 들어와도 되는데 드랍십 이용해서 그냥 옵니다. 하는 네. 대로 넌 어차피 못 막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망하셨더니 막아보래요. 원샷팀이 오면 뭐 할 겁니까? 드랍십이 기다리고 있는데 막아보라고 지금 계속되는 네. 공격입니다. 체제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선전 보고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선수는. 네 앞선 세트에서 진행 지역 선수들이 세트 수만 벌어주면은 이렇게 확실한 마무리가 게임에서 어깨 여유가 반짝 쏘았어요. 게임을 모르겠지.